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출제 유형 문제집 제6회 1교시 59번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잘 맞추실까 싶네요.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항체를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 이거 포기했는데 하시지 말고 그대로 오시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답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T림프구, B림프구 여기까지는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자연사례세포? 이거 뭐지?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항체 형성은 기본적으로 림프구랑 관계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B림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체를 생성을 하죠. 그리고 항체가 생성됐다는 얘기는 이제 짝꿍이 있다는 얘기니까 특이적 면역.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T림프구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세포 매개 면역이에요. 그래서 B림프구랑 구분을 할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B, T, 거기에 바로 자연사례세포. 이렇게까지. 림프구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 자연사례세포라고 하면 NK세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선천 면역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 자연사례세포가 해당되는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B가 특이적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비특이적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감염세포를 인지하면 바로 즉각적인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사례세포, 비림프구, 트림프구 이렇게 세 가지 비교하시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5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